현대제철 2022 WK리그 9라운드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를 서울 상암 보조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이 승점 5점으로 6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종스포츠토토가 3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서울시청의 11명입니다. 류지숙 골키퍼, 서현숙, 김은솔, 김미연, 목승현, 심서현, 장윤서, 김소희, 이수빈, 유영아, 장유빈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나우코, 신다명, 이하인, 선수현, 박성란, 광민혁, 우연희, 마가이아, 김성미, 전가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도 현재까지는 홈에서 거둔 승리가 전부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과연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위치를 했습니다. 목승현이 측면으로 벌려졌고요. 서현숙 전방으로 길게 때려 보냅니다. 장유빈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 자 지금 김소희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벤치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냈고요. 마가이아 선수와 광민영 선수가 또 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가져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볼 수 있을지. 마가이아 돌파 시도합니다. 마가이아 아크 장면 뒤쪽에서 띄워 보냅니다. 아하. 광민영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지난 경기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세종이었고요. 왼쪽 측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낮게 심서현의 클리어. 원터치 내줍니다. 마가이아에게. 마가이아 돌파합니다. 그대로 슛! 펀치! 류지숙 골키퍼가 쳐냅니다. 자, 마가이아 선수가 이 본인의 득점 가운데서 저 위치에서 한번 득점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위치에서 마가이아 선수가 오늘 경기 유효 슈팅을 한 차례 기록합니다. 서울시청의 프리킥 휘어져 갑니다. 높게 펀칭! 어허! 강가의 골키퍼가 한 번에 잡아내는군요. 마가이아 쪽으로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오연이 가운데로 전가을 쪽입니다. 많은 공간 전가을. 전가을 줍니다. 뛰어갑니다. 전가을. 전가을 슛! 펀칭! 쳐냅니다. 2대1 패스 이후에 전가을 선수의 슈팅. 하지만 류지수가 막아냈습니다. 계속해서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하인 밀어줍니다. 김성미가 뛰어갑니다. 김성미 크로스 높게 하지만 윗그물을 때렸습니다. 서울시청 김은솔의 코너킥 높게 갑니다. 헤더 그대로 흘러갔어요. 슛! 터설합니다. 차단. 이번에는 서울시청의 원터치 공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수빈이 올라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서울시청 공격 숫자 4명 버텨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간에 있습니다. 서현숙 슛! 막아냅니다. 강가의 펀칭. 다시 한번 끝까지 갑니다. 서현숙. 아하. 앞면 쪽을 잡고 있는 서현숙 선수인데요. 박성란 선수의 오늘 패스 줄기가 상당히 예리합니다. 김성미 오른쪽에는 이하인이 있습니다. 김성미 그대로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부상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에 붙여줍니다. 나와 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오호. 김은솔 왼발 감아줍니다. 높게 갑니다. 아크 정면 뒤쪽에서 슛 퍼선합니다. 박성란 또 한 번 전환 패스 갑니다. 정확합니다. 김성미 그리고 꺾어줍니다. 이하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하인
이하인 크로스 굴절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감아줍니다. 높게 헤더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나오코 선수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나오코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경합을 붙여봅니다. 마가이야 슈팅까지 이어갔던 마가이야 선수입니다. 광민영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마가이야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1대2 상황 깃발은 올라가 있습니다. 박스 안쪽 마가이야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빠르게 붙여줍니다. 헤더! 골! 이수빈의 선제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자, 역시나 신장에서 이 공중볼 능력이 상당히 좋은 이수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벤치로 뛰어갑니다. 오늘 경기 선제 득점 이수빈 선수가 기록합니다. 전반전부터 상당히 좋은 기회를 이수빈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김은솔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짧게 심서연이 감아줍니다. 헤더! 박스 안쪽! 오호! 다시 한번! 아, 서울시청은 강하게 어필을 가져갔고요.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다명. 오, 자, 지금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돌파 시도. 아하! 이은 주춤거리면서 뒤쪽에서 유영아 슛! 아하! 막아냅니다. 어허! 선수현 선수가 이 공을 막아내는군요. 유영아 선수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정확하게 잡았지만 선수현이 막았습니다. 나오코가 준비합니다. 세종의 프리킥 길게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펀칭 멀리 가지 않았어요. 골! 전반전 막판 마가이야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세종에는 마가이야 선수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가이야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이 두 팀의 경기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9라운드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이수민 선수가 선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이어서 마가이엘 선수가 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1대1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오른쪽에 세종이 위치를 했습니다. 이수민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서울이 공을 따냈습니다. 올라옵니다. 장유빈 오른쪽으로 이혜은에게, 이혜은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심서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으로 장윤서 크로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조민아 압박 가져가는 서울시청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가볍게 빠져나오는 오연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전가을 크로스 마가이야 잡아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굴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전가을 때립니다. 오! 윗그물을 때립니다. 이수빈 서현숙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으로 때려서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잡아두고 침착하게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신다명의 헤더. 이수빈 연결됐습니다. 유영아 슛! 아하! 옆쪽을 때립니다. 심서연이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헤더 목승현 그대로 왼발 슈팅 퍼설합니다. 김수진 앞쪽으로 마가이아에게 마가이아 슛 퍼설합니다. 마가이아 선수의 슈팅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마가이아 앞쪽에는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는데요. 쳐냈습니다. 장윤서의 크로스 뒤쪽 아크 정면. 집중력이 필요한 양팀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9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치열했던 경기 결국에는 1-1 양팀 한 점씩을 주고받으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